네, 저는 또 카페에 갑니다. G-House Coffee. 열쇠를 들고 댕기기 귀찮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의 신발 말리고 있었어요. 11월 20일 오전 8시 24분입니다. 저는 아까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숙소에 와서 숙소에 한 6시쯤 들어왔나? 해가 뜨는 걸 보고 잠들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 또 촬영하러 갑니다. 일단 편집을 잠깐 하고요. 예, 촬영하겠습니다. 일요일 베트남의 아침 거리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봐요. 빗물이 보였는데 비옵니다. 고! G-House 커피 제가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죠. 굿모닝! 헬로! 굿모닝! 또 왔습니다. 굿모닝 참! 헤이 참! Did you make my subscribe? YouTube subscribe for four people? 그래서요, 이 가게 그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평점 있잖아요, 매기는 거. 그러니까 별 다섯 개를 나한테 달래. 5 star. 그래서 내가 딜을 했어. 네가 유튜브 내 구독자 5명을 모집해오면 나도 너에게 5개 주겠다. 그게 공평한 거야. 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하겠습니다. 커피가 이 이름 뭐냐면요. 뭐지? 사이공 블랙 커피. 사이공 블랙 커피. 예. Yeah. 창 메이드 잇. 우후. 구독자 늘었어. 구독자 두 명 늘었어. 그러니까 매일 오는 카페인데요. 오늘은 거의 여기가 일요일이에요. 보통 애들 없는데 일요일이라서 애들이 많아요. 여기 유치원이 돼버렸어. 오케이, 야, 3 star, yeah. 재밌네. 매일 왔어요, 매일. 여기 와서 편집하고 있는데 오늘은 애들이 많아요. 유치원이고. 제가 막 그 노트북으로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애들이 봤어. 그리고 장면들이 재밌었나 봐. 그래서 와서 나 채널이 뭔지 묻는 거예요. 야. Anyway, thank you for subscribe. Thank you very much. Hey. Handsome boy. Good girl. 귀여워. Hello, 안녕하세요. Surprise.
công ty là chú phòng công ty sinh nha. Ừ, bà xã lộn một thoáng nào. Lại đấy. Chú định đi chơi. Đi, con nhà. Thế giới luôn. You can walk to the left. Yeah. Bye. See you. See you next time. 애기 운다. 울어. 가기 싫어. 아, 가기 싫은데. 울어. Bye. See you tomorrow. See you next time. 여기 어머니 매일 오셔. Yeah. See you. Hi. How are you? Hi, princess. Hi, princess. Hi. 2시 38분입니다. 점심을 좀 늦었네요, 편집하느라고. 오늘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롯, 떼오 집에 다시 와서 반미를 시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맞은편에 있는 반미 가게에 반미만 팔거든요. 저 가게에서 반미를 시켜서 갖고 와서 여기서 맥주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도 반미를 한대요. 근데 메뉴판에서 제가 못 봐서 그걸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집보다 이 집에서 사람들이 반미를 더 많이 포장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더 맛있나 봐. 캐롯입니다. 그 가게 이름이 His restaurant name is Carol. Yeah, yeah. His name. 이따 먹방 하겠습니다. 옆에 저기 프랑스 후보 한번 대화를 했어요. 까르테시안이라고 하니까 아시네. 알베르트 까미. Albert. You speak English. Yes. Yeah. French. 가다가 도성을 만났는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Same? 네. 같은 거야? 그럼. 봐봐. What is thi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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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any. 아, 좀 사보자. 잠깐,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오케이. 어. 지나가다 만났는데요. 이게 뭐지, 이게? 빵인가? 원? How much? 원? How much? 1, 2, 3. 1, 2, 3. 2? 2? 오케이? 모양은? 한 개 더? 모양은? 비싼데? 1, 2, 3. 어, 그러면. 가져가. 네, 알았어. 비싸지. 이거 세 장이면. 저기, 돼지갈비 그거 세트인데. 더 달라는 거야. 아, 너. What is this? 1, 2, 3. 예, 야. 모르겠는데 샀어요. 비싸지. 그거 세 장이면 제가 아침에 먹었던 이거 돼지갈비 뭐라 불러야 되나? 돼지갈비 덮밥
가격이랑 같은데 알았니? 딱 크기나 양을 딱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더 안 주고 이게 덜어, 그러니까 세 개잖아요. 그 중에 한 개를 갖다 빼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맞죠. 나 알지. 생활 물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몰면 안 되는데, 쟤? 얘 오토바이 몰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 몰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데? 진짜요? 아, 진짜요? 동네 주민들이 이제 알아, 알아, 나 알아. How are you? 이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메뉴를 한번 봅시다. 어허. 드링크 쪽이고. 으흠, 커리. 아하. 탄수화물.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근데 겁나 비싸다. 모닝글로리. 아하. 그릴드 머쉬룸 비싸네. 기본 고급이다. 이 집은. 뭐 음식 겁나 많이 하거든요. 거의 김밥 천국 수준인데 음식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비싸 비싸 비싸. 스팀 라이스 뭐 이런 게 간지나 보이는데 내가 볼 때 돼지 갈비 덮밥보다 안 맛있어. 그건 진짜 문화적 충격이었어. 정말 이렇게 세트. 오케이 오케이. 신까몬 신까몬. 예예예. See you. 예 예. 새로운 관광객이다. 관광객 새로 들어왔다. 아닌가? 친척인가? 씻었습니다. 샤워했고요. 아까 뭐 사왔는데 이거 궁금해서 이거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작은 게 두 개가 있고요. 이게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원이거든요? 다 해서? 이게, 그 뭐, 바나나 잎? 그런데 싼 거예요. 밥인가? 과일인가? 한번, 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언박싱. 뭐지, 이거? 궁금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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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뭐 젤리 같은 게 들었어요 안에? 뭐야? 씨, 머리카락. 뭐 젤리 같은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게 그거구나. 아,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게 잎에서 나온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떡이다. 맛있다. 안 달아. 하나도 안 달아. 고소해요. 쫀득합니다. 찹쌀떡만큼 쫀득하진 않은데 일종의 떡이에요. 떡. 와 괜찮은데 이거? 이 큰 거는 뭘까? 큰 거 이거 뭘까?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떡인가? 자 언박싱 합니다. 네, 뭐야 이거? 오, 한 겹 더 있어. 아, 밥이구나.
주먹밥 같은 거네? 아따 정성 들여서 싸놨다. 아, 이 밥이네. 밥이 밥 뭉쳐놓은 거예요. 와, 오늘 탄수화물 엄청 먹네. 아침에도 밥 먹고. 그거 새벽에 그 친구들이 준 돼지고기 그 죽도 먹고. 아까 반미 빵 먹고. 반미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브레드래요. 이게 빵이래요, 빵. 맞죠? 발음 비슷하죠? 반미 빵.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첫맛은 별론데 씹을수록 고소한데. 이거 밥 됩니다. 야, 밥을 이렇게 뭉쳐놓은 거구나. 좋은 게 안 달고요. 안 짜요. 간이 딱이에요. 심심하게. 고소하네. 이거는 비상식량으로 새벽에 분명히 또 배가 고플 거거든요. 비상식량으로 제껴둡니다. 이런 건 빨리 상하니까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요게 기가 막혀요. 요게 이름 뭔지도 모르겠는데. 맛있다. 쫄깃쫄깃해. 우리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죽여, 이게 전구지. 이런 데다 죽여는 거. 있으면 먹을 줄 아시네. 이거 맞아, 이렇게 딱 넣어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돼지국밥, 뭐, 순댓국 이런 건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돼지 딱 넣어서 먹어. 이 맛이 진짜 좋아요. 맛있을 거야.